애리조나의 평범한 한 가정집.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평화로운 한때, 갑자기 차한 대가 집을 뚫고 들어오며 반려견들과 부부를 덮칩니다. 피닉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18세 소년은 검은색 포드 머스탱으로 마커스 홈버그와 사브리나 리베라가 거주 중이던 주택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부부는 경미한 부상과 찰과상을 입었으며, 당시 사고 장소에 있던 세 마리 반려견은 물론 다른 반려견 한 마리까지 모두 기적적으로 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부부의 가정집은 전체적인 공사가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이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고펀드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